꽃가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실을 가득 채운 수많은 도자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집 뒤편에 자리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네, 여기 작업실입니다. 자, 여기가 제 놀이터입니다. 또 예전 흙벽 그대로고요. 이곳은 원래 누에를 키우던 잠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도예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작업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배형 밑에 있어서 흙의 어떤 건조 상태든 뭐든 어떤 흐름에 맞춰서 조정하기도 좋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작업하고 싶을 때 새벽이라도 나와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아빠 뭐해? 어? 흙 가져왔어? 응. 어서 와. 들어와. 부전자전, 아빠의 작업실이 어느새 경태기의 놀이터가 되었는데요. 경태기는 요새 작품 활동에 한창 빠져있다고 합니다. 놀이터처럼 가끔 이렇게 만들고 놀아세요. 그래서 이 잘 만든 것들은 구워주기도 해요. 흙을 다루는 야무진 손놀림. 닭을 엄청 좋아하나 보네? 닭이요? 응. 아니, 용돈벌이 하기예요. 야, 그 얘기는 들었네. 제가 닭을 오신 분들 가끔 사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한 개밖에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제 만들어 네가 팔아서 용돈벌이 해라 그랬더니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가마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경태기의 작품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도예가 아들 9년이면 이 정도 실력은 돼야겠죠?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시련을 견뎌야 하는 법.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 이 가마의 온도는 1000도까지 오른다는데요. 3시간 뒤 이글이글 불타는 도자기를 꺼내 톱밥으로 식혀주는데요. 도심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아마 이 시골이 아니었으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연기 때문에.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작품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더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쉬운 작업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해놓은 다음에 이제 불렀죠. 이제 벽을 허문다든가 옛날에 추우니까 중천장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우리가 뜯어내고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했고요. 천장을 뜯으며 쥐의 배설물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벽돌을 제거하고 잔디를 깔며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여러 차례. 구석구석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더욱 애착이 가는 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한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폐가나 오래된 시골집을 사기 전에 따져봐야 하는 사항들을 요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옥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그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지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지붕에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좀 기와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사면을 다 돌면서 이제 기와가 흐트러지거나 이제 좀 셀 가능성이 있는지 눈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가장 높이가 낮아 물이 고일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골조를 보셔야 됩니다. 두드려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래쪽이 먼저 손상돼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뭔가 속이 빈 소리가 나면 그 기둥은 온전치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생활하셔야 되니까 화장실 오고 주방 이미 한번 리뉴얼을 했으면 잘 돼 있는지 없는데 내가 쉽게 그 화장실 오고 주방을 넣을 수 있는지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